로마는 당시 세계 제국의 수도였고 또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맡은 사역이 복음이 전 인류에게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보고 싶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몸이 묶여서 못 가고 있는 중에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탓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 목적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무효화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말을 저들은 거의 모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동안 말하자면 터키 지방의 선교나 그리스 지방의 선교에 언제나 유대인들의 공격 아래 목숨의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유일신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이 이단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사도 바울을 처형하기 위하여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죠. 그러나 바울은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베푸셨는가를 이제 깨우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를 세우고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것을 큰 사건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모두 예수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큰 사명이 됐죠. 그런데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배타적 유대교를 고집하는 자들이 이제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민족적 우월감에 의한 감히 이방교회가 우리를 돕다니라는 곱지 않은 어떤 오해와 불쾌감으로 인하여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라는 형제애를 나누려고 했던 이방교회의 진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결국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유대인만 따로 선민으로 택하셨을까로 질문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연속성을 가지지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준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모든 인류에게 그 혜택을 준다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폐쇄성을 기독교 2000년 동안 사실은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는 내내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유대인들. 그따우로 하다니. 예수를 못 받고 천하에 못난 놈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배타적 신앙관과 확신을 가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과 똑같이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의 거침돌이, 올무가 되고